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이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자, 송영길은 오늘 오전 9시 45분에 법원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는데 이 출석하기 전에 송영길은 자, 이 법원 삼거리에 가서 자,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보수 진영에서 빨리 소환하라고 하면서 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모순이다 하면서 어느 누구도 검찰 앞에서 진술할 의무도 없다 이런 연설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삼거리에 지지자들 모여 있고 거기 텐트 있는데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 같이 커피도 마시고 또 거기서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과거에 여기서 텐트 같은 거 치놔놓고 앞에서 농성을 했는데 그런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송영길이가 법원 삼거리에 멈춰서서 거기에 지지자들에게 호소 메시지를 낸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송영길이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송영길은 반드시 구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창훈 이 영장 전담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가 거센 역풍을 받았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더구나 지금 대법원장은 조희대로 바뀌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영장실질심사판 재판사들도 이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법리에 따라서 영장을 심사하게 되면 이 송영길은 이미 영장에 발부될 요건이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데다가 거기다 그게 7억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도 받은 혐의도 있고 저 거기다가 송영길은 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참인폰을 이용해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돈봉투 관련해서는 지금 이 윤관석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되는 송영길이 구속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여기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삼거리에서 자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후원금도 내고 자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억울하다 하는 듯이 내가 법원에 가서는 소명을 다하겠지만 검찰 앞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자기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송영길도 오늘 취재진에게 자,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동안 겸손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 뭐 짜장면을 먹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자 그러면서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간 주변에 산 커피점에서 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때 김상진 신자유연대의 자 보수 단체의 대표가 찾아가서 송영길에게 자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실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곳곳에 구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는 검찰의 제 주변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강압적인 검찰 수사에 맞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지자들이 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송영길이 법원에 도착하지 말자 송영길 이름을 외쳤고 송영길 송영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쪽에서는 송영길 구속하라 구속하라 라고 양쪽 간에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그냥 아예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송영길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취재진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공식 후원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다. 공식적으로 이 투명하게 그리고 지금 보고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법정에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영길은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많은 법조인들은 송영길의 구속영장을 유창훈 판사가 발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송영길에 대한 심사에 대비해서 주말 동안 500여 쪽의 의견서와 그리고 250여 쪽 분량의 PT 자료,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5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영길이가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에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하거나 회유를 시도했다. 자,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날 이는 영장심사에 반부패수사소속의 서민숙, 윤석환 부부장검사,
평검사 3명 등 모두 5명을 투입해서 검사 5명입니다. 증거 인멸을 염려를 강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혐의는 뭐 이미 대부분 소명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 유창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증거 인멸이 없다.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또 기각할 가능성. 그런데 이재명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송영길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송영길이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송영길은 친형이 송영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변호인을 내세웠습니다. 이 준비했는데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송영길 형과 선종문 변호사 등 변호인 5명이 입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도 변호인들을 대거 이 구성해가지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변호인 측도 의견서와 PPT를 준비해서 반박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공격하고 반박하는 거 이미 이 판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판사도 구속 사유가 될지 안 될지. 그런데 오늘 이게 보면은 이미 결론은 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뭐 PPT를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 이번에 송영길에 대한 판단을 보면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시스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와서 앞으로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이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공정한 재판, 그리고 재판 지연 사태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자,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 전체 한 6천여만 원, 그리고 이 당직자,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윤관석, 이승만, 그리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관여를 했는데, 검찰은 송영길이 이기 정점이다. 최고 위의 윗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은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4천만 원은 박용화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뇌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지금 불법 정치 자금 6천만 원도 이 지금 사업가 김모 씨와 이승만 의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드디어 송영길이 그동안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본인이 파리에 가 있다가 이게 터지고 난 뒤에 자, 스스로 본인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계속해서 뭐 검찰에 가서 나를 조사하라 수사하라 해놔놓고 정작 검찰에서 불렀으니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송영길의 좌충우돌 우돌 행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자, 형사 피의자가 북콘서트를 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금방 짓는 뭐 어린 놈 이렇게 해서 마구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출석하고 내일 새벽쯤 되면은 송영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법 주변에서는 송영길의 구속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유창훈이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본인이 정치 판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 국민들의 저항이 높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판결을 왜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의 정치적 운명도 사법적인 처리도 오늘 고비로 해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뇌물까지 들어있고 정치 자금이 7억이 넘으니까 자, 오랫동안 감방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